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보면 볼수록 마음 끌리는 사람의 공통점,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사람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말이야, 보면 볼수록 참 괜찮아.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또, 저 사람 참 보면 볼수록 참 호감형 아니니? 아,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뭐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에 욕심이 좀 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사람 마음을 열고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거에는 사실 논리적인 어떤 이유들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감정적이고 이렇게 직관적인 거에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 굉장히 똑똑해. 그리고 어떤 지금 지위에 있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제 마음을 끌거나 이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다섯 개 중에는 정말 그야말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 오늘 교재로 사용할 책은요. 유영만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좀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의 흥을 돋구는 사람이래요. 상대의 흥을 돋구는 사람. 같이 얘기를 할 때 사람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영혼 없는 리액션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남편하고 얘기할 때 몇 마디 말하다 그냥 아예 그래 관두자 이렇게 하는 아내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시큰둥한 이제 대응을 시큰둥하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외부에서는 굉장히 유능한데 어떻게 유능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집에서 그렇게 내 얘기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면 밖에 나가서도 일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단 말이야. 이상하다고 하세요. 이제 그분은 밖에서 워낙 다 리액션을 다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할 리액션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지. 너무나 유감스럽게. 유능하게 남에게 보이거나 남한테 호감을 주거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흥을 돋군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흥을 돋구고 그 흥을 돋구는 방법으로는 일단 잘 듣고 그 다음에 관심 있고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거나 그럼 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슬퍼하고 열받으면 같이 슬퍼하고 열받고 막 주먹으로 막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같은 마음을 같이 나눠야지만 상대방의 흥이 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내 일인 것처럼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야 정말 좋다 함께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상대방의 흥을 돋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애기 이제 그 직원이 애기 아빠가 된 거예요. 요즘처럼 애기가 귀한 세상에 애기 아빠가 됐어요. 야,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뭐 축하해.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애기 아빠한테 막 축하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애기는 얼마나 예뻐. 애기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래서 뭐 산모는 뭐 건강해. 뭐 몇 키로야. 애긴 몇 키로야. 딸이 돼서 너무 좋아. 원래 딸이 낳고 싶었어. 아들 낳다 그러면 딸이 아니라 서운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질문해주고. 그렇게 그 애기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다. 뭐 태교가 아니고 이제 신생아들 뭐 자장가 뭐 이런 것도 아빠가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흔들면서 자장가를 부르는 게 애들 정서에 좋다는 둥. 뭐 이렇게. 이제 산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으니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해주라는 둥. 이렇게. 사람에게 질문을 막 하면서 그러면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고 감탄해주고 이게 흥을 돋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그 이제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부장님이 우리 이번에 이제 중창 그 아마추어 그 팀이 이제 중창 연습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네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고 거기에서 그러셨어요? 노래는 뭐? 연습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녹음한 거 없으세요?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그 데모 테이프 만든 거 없으세요? 이렇게 그 뭐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은 거 없으세요? 유튜브도 요새 그런 아마추어 그런 무슨 음악 이렇게 모임에서 유튜브도 운영하는데 그런 채널은 안 만드세요? 이렇게
이 질문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얘기에 막 빠져들어가면서 질문해주면서 같이 동화되는 거. 그게 상대방의 흥을 돋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그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굉장히 그 매력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액션, 특히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질문해 주는 거, 감정을 함께 동화돼서 느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진심이라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 질문을 막 해주는 거야. 어머 어머 막 이러면서 과장된 리액션을 해주는 거야. 이런 거는 진심이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다 전달돼요. 그 사람한테 왜 리액션이 저렇게 오버하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진심.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질문을 해준다.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적하기보다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지적하기보다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좋죠. 나에 대해서 막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고치면 좋겠어 저것도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당신은 이런 점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점이 너무 근사해요. 정말 스마트해요. 정말 친절하세요. 정말 어쩜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고 그런 진짜 위트가 넘치세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기본적으로 지적은 남의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는 거는 남의 장점이 눈에 막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더 지지해주는 거잖아요. 남의,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자 라는 마음을 계속 그런 마음 습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렇게 탁 쳐다보면 장점을 탁 이제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나를 스스로 훈련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되면 훨씬 더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지지해 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이런 직원이 있었어요. 그 일을 엄청 빨리 해요.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준 업무에 대해서는 빨리 하고 이 친구의 근데 이제 단점이 뭔가 하면 딱 시계 보고 있다가 퇴근 시간 되면 일을 뭐 더 시킬 수가 없습니까? 빨리 처리 탁탁탁 하고 나서 퇴근 시간 탁 되면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배가 한 선배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일을 저렇게 스마트하고 저렇게 빨리 하고 일머리를 알아듣고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파탁파탁 움직이고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장점을 보는 선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선배는 칼퇴근 정시퇴근 어떻게 저렇게 선배들은 다 앉아갖고 일을 하는데 시간 6시 땡 되고 일어나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냐 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선배가 있을 수 있죠. 자,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남의 마음을 끄는 사람일까요?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게 잘못일까요? 지적할 만한 일일까요?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후배의 장점만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김주임이라면 김주임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너무 스피디하다. 완전히 그 LTE급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굉장히 그 윗분들도 빨리빨리 인정하고, 아주 좋은 일이 앞으로 회사에서 있을 것 같아. 라고 지지해주는 선배하고는 계속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 단점만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회사에 어떤 위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점이라면 후배한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선배가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내 눈에 거슬려서 내 취향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거나 이제 못마땅해 하거나 이러는 거는 결코 나 스스로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단 장점을 먼저 보고 그 부분에 지지해주는 것부터 먼저 하기. 그리고 이제 뭐 지적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선배를 지적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쓴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지지 먼저 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되기.
입으로 한 가지 말할 때 귀로 두 가지를 들어야 한다. 우리 맨날 듣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 지키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에게 듣고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보통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걸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딱 두 배로 듣자.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 배로 듣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두시면 훨씬 더 남들한테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상담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진로 코칭? 주로 이제 요새는 다른 거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진로 코칭만 하는데, 진로 코칭을 하면 주로 제가 이제 그분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앞으로 은퇴 이런 걸 준비하시면 굉장히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다 설명해서 자, 됐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보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로 그분들이 더 훨씬 80% 정도는 그분들이 얘기하세요. 제가 하는 거는 질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 계획, 이미 결론은 다 가지고 계세요. 마음에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나 또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활자로 이제 계속 메모를 하니까 활자로 꺼내놓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는 계속 질문만 하고 그분들은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결론들도 그분들이 내고 그러면 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분들이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저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내나 하면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결론 내놓고 본인이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뭔가 하면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들어줄 때 상대방이 훨씬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저는 이런 상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의 오랜 직장 경험 때문에 그리고 따로 공부하고 이래서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다 말하고 난 질문만 받아서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결론 내고 이게 바로 그런 제가 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들어주는 힘, 질문의 힘.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들어주는 힘을 좀 키우자. 그리고 내가 좋은 질문, 저 사람이 옳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상담 많이 한다고 할 때 옳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그 후배들이나 누구한테 대해서 아니면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멘토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머리보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사람 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도 별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밝고 유쾌하고 좋은 에너지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뭐 돈이 많고 없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지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위치가 어떤 거고 이런 거랑은 전혀 별로 관심 없는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 같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머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제 가슴을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이 열려야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소통도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가슴으로 다가간다는 건 뭔가 하면 일단 따지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이런 원칙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많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거는 따지지 말고 단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에너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면 다 좋아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진행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졌나 하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 수업하는 거 딱 반만 지키면서 살자. 반이 목표예요, 저는 반. 모든 방송에 반을 지키고 살자. 반도 사실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반만 지키고 살아도 굉장히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안 지키면 이거 정말 거짓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실패하고 또 애쓰면서 또 시도하고 어떤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제가 유튜브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그 말한 대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선배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퇴직을 딱 이제 기업에서 부사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세요. 근데 퇴직하시고 나셔서는 이제 그 이렇게 추리닝만 입고 다니세요. 추리닝만 입고 다니면서 아 추리닝이 아니죠. 아 또 죄송해요. 등산복만 입고 이제 다니시고 그 이제 경차를 사셨어요. 경차를. 그 연세 많이 드시고 기업에서 부사장 계속 계시던 분이 경차 타고 이제 경차 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차 안 갖고 다닐 때는 그냥 버스나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나서도 굉장히 그 이렇게 싼 거 8,000원짜리 밥 사주시고 맛있게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 참 검소하고 이제 퇴직하시고 많이 그렇게 되셨나 보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학교에다가 발전기금을 엄청난 거액을 내셨어요. 와, 그리고, 그, 이제, 그, 왜, 그, 저희 쪽에서 그, 이런 동문들끼리 그걸 돕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소아들을 이제 이렇게 그 소아 어린 아이들 이제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에 있는 그 친구들 이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금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이런 모임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거금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나이값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나이값이야. 그 얘기 듣고 아 나이값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나이가 더 들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말 안 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살아가는 대표적인 분이구나. 저런 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게 또 다른 저의 목표가 됐습니다. 말한 대로 살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 되는 거래요. 이거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 다섯 가지 다 잊어버리셔도 핑계를 줄이자 이거 하나만 딱 건져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핑계를 사실 우리 많이 대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핑계 많이 대거든요. 그런데 차 밀려서 늦었어. 뭐 회의가 늦게 끝났어. 뭐 누구 깜빡 잊어먹었어.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 그런데 그게 사람의 관계를 금가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나의 핑계가. 그래서 그럴 땐 그냥 정말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차라리 나은 거래요.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말고 살자 라고 하나씩만 결정을 해도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을 보일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건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 보면 볼수록 마음 끌리는 사람, 여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 끌리고 매력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